안녕하세요. 경상고랑이미당입니다. 네. 도화살, 그리고 홍염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솔직히 되게 많으세요. 이 도화살이랑 홍염살이 조금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도화살하고 홍염살하고는 완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구분을 그럼 선생님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세요. 이제 칼날 우리가 내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도화살은 진한 빨간색이에요. 빨간. 네. 그리고 홍엽살 칼날을 보자면 연한 복숭아 색깔. 도화살은 활발하고 적극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감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요. 홍엽살은 아까 말할 때 연분홍색. 복숭아 색깔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내성적이고 얌전해요. 대신에 또 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홍염살 가진 사람은 양파 같다 그래요. 까도 속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못해. 그러니까 말도 없고 얌전하고 수도분하고 좀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하는데 항상 사람한테 인기가 있어요. 도화살 같은 건 탁탁 이렇게 내지르는 성격이면 홍염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안으로 감추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이성을 만나면 아주 완전히 푹 빠져요. 예, 이런 사람들이요. 상처가 또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좀 접하기로는 이 도화살, 홍염살 가지신 분들이 직업 특성상 또 화류계 쪽에 좀 많아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기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주들이요.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일주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 사주를 보면은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지금 여성들이 좀 많아요. 이 업소에 다니고 아니면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들 방송일 하시는 분들은요 살이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런 살이 있는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이득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 직업을 그렇죠. 하는 사람들은 역마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역마살이 있다고 다 살풀이를 하고 홍염살이 있다고 다 살풀이를 하는 것이야. 그게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만 있다 그러면 나한테 그게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 같아. 네. 아, 이렇게 또 도화살이랑 홍염살을 조리 있게 또 설명해 주셨네요. 그래서 무조건 살풀이라고 다 한 게 아니라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살 같은 거는 그런 살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먹잖아.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결론은 도화살과 홍염살에는 차이점이 있죠.